현준형의 생활 사투리. 와, 반갑습니다. 아, 개그콘서트가 오늘로 200회를 맞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반갑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오늘 신나고 즐겁게 사투리 한 문장 배우시면 사로 함께 하십시오. 함께 해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다음을 모셨습니다. 아이, 다음! I so nice to meet you. I'm from Philadelphia. 첫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. 자, 오늘은 개그콘서트. 특집으로 아, 개그콘서트의 수많은 유행어들을 사투리로 바꿔봤습니다. 자, 과연 어떻게 사투리로 바뀔지요. 먼저 옥동자의 유행어입니다. 알갈다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 거기는 적어도 내 알갈량자는 대대. 자, 바로 이 표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전라도요? 나 짝도 썩은 것들이 어디다 대고 처리를 하면 됐다냐. 좋아요. 자, 이번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훌륭한 유행어가 아닌가 싶고요. 같은 세기에 이런 유행어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게 행운이 아닐까 싶네요. 최고의 유행어죠. 아, 다리를 좀 가려주시고. 에, 물을 주세요. 자, 바로 이 유행어 어떻게 바꿀까요? 경상도요? 그게 유행어가. 그러면 물을 주세요가 유행어가 아니면 뭐가 유행어예요? 향수기. 좋아요. 자, 이번에 개콘서트 특집으로요 아주 멋지게 사투리를 또 함께해 주실 손님들을 모셨습니다. 하일과 미진호 씨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어서 오세요. 자, 여섯 명이서 함께 생활 사투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. 아따, 겁나게 반갑고 말이야. 예, 민준입니다. 자, 민준호 교수님. 자,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억수로 반갑습니다. 하일입니다. 우리 하일 씨는 개그 콘서트의 그 어떤 유행어에도 뒤지지 않는 아주 멋진 유행어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. 어떤 유행어죠? 할린데이. 아, 그때 그 유행어. 좋아요. 이분들과 함께 아주 멋지게 개그 콘서트 생활 사투리 역대 베스트 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베스트 3. 자, 역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표현들입니다. 아, 당신 참 부자시군요. 당신 참 부자시군요. 어떻게 표현하나요? 전라도요? 헤헤, 진하게 지내장께. 당신 참 부자시군요. 어떻게 표현할까요? 경상도요? 신규만 지소. 당신 참 치마가 짧군요. 다리를 가려요? 에, 물을 주세요. 당신 치마가 참 짧군요. 어떻게 표현하나요? 전라도요? 에헤, 나야 고맙지. 근데 아그들은 슴푼슴푼 잣 낚었다. 네. 네. 좋아요. 자, 이 표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. 어떻게 표현하나요? 다 하시죠. 함께 하지요. 시작. 내 알라도. 박수 한번 해주시죠. 좋아. 자, 박수정의 생활 사투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again. 전라도요. 또 부탁해요. 경상도요. 용포지요. 용포지요.